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일부 지방에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강원 동해안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과 산간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을 맞아 스키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산간 도로를 오가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방문하 연못 낀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9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후에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